안녕하세요. 2019년 12월 16일 월요일 아침 9시 54분입니다. 지금 오늘 추천 종목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추천 종목은 테스입니다. 이 테스는 특허 취득 때문에요. 12월 초에 리프트 핀 유닛 이동 방법에 관련 특허를 취득했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공시 때문에요. 계속해서 이틀 상승을 했고요. 오늘 조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 보시는 빨간 라인 터치 아직 못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가 보시면요. 23,850원, 23,800원 근처에 조정 중에 있어요. 23,850원 밑에서 매수 잡아주시고요. 2에서 3% 정도 보시고 내일까지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테스 이러한 흐름으로 지금 잘 가고 있고요. 아침에 우리 금호전기를 대응했습니다. 금호전기는 금호가에서 금호전기를 매각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박명구 금호전기 회장, 금호 회장이 경영권을 처분한다는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요즘은 또 정치 테마주로 지분 가치가 상당히 많이 뛰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지금 금호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호 아침에 여기 살짝 잡아가지고요, 요 빨간 이 양봉 상승해서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금호전기. 잠깐 밴드 보면서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불금봉 밴드에 들어오자 하시는 분은요, 일단 전체 밴드 검색란에서 불금봉이라고 검색하셔서 실명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금주 목요일 날 1일 유료 특강이 있습니다. 회비는 15만 원이고요. 7시부터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12월 19일 목요일 날 이렇게 하루 합니다. 010-5115-2468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오늘 우리가 대응했던 종목들 밴드에 올린 글을 보면서 잠깐 보도록 할게요. 금요일 날 종가 종목은 삼성출판사, 아기싱어, 또 핑크퐁에 관련된 이 유니콘 기업으로 선정 예정이 되어 있는 삼성출판사, 또 토박스코리아 불금봉 핫이슈로 대응했는데요. 삼성출판사는 종가 매매 1유형, 2유형으로 모두 수익 내고 나왔고요. 지금 토박스코리아 아직은 수익을 못 내고 나오고 지금 현재 그냥 홀딩 중에 있습니다. 토박스코리아 같은 경우에 현재 11,415원에 이렇게 흐름이 있는데요. 아직 괜찮습니다. 조정 아주 잘 들어가고 있고요. 현재도 여러분들 대응하실 분들은요, 조금 추가 매수해서 평단가를 낮춰줘도 괜찮은 지금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밴드 다시 한번 더 볼게요. 오늘 금호전기 시초가 단타 매매해서 이미 수익 내고 나왔고요. 홀딩했던 코스모화학 이렇게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제자분들 카톡 볼게요. 종가 매매 삼성 출판사 아침에 금호전기 했고요. 삼성 출판사 2유형으로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종가 매매는 삼성출판사고요. 금호전기 삼성출판사 1.7%, 금호전기 2%, 금호전기 매각 셀 때문에 1.32% 이렇게 익절하고 나왔고요. 현재 불금봉 핫이슈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금호전기 2.3%, 금호전기 보세요. 3.12%, 금호전기 2.1%. 금호전기도 대응해도 괜찮은 지금 흐름 보이고 있고요. 삼성 출판사까지 이렇게 2.75%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추천 종목 테스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일단 현재가 좀 보겠습니다. 아까 23,850원 밑인데요. 한옥가가 더 올라갔어요. 23,850원 밑에서 잡아주시고요. 2에서 3% 정도 수익 보고 나오시면 됩니다. 자, 이거 외에 여의치 않으신 분은요, 금호전기 이렇게 매수 잡아 주셔도 돼요. 약간 좀더 내려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 보세요. 47,090원 아래에서 잡아 주시면 좋습니다. 금호전기. 금호가의 금호전기 매각 이슈 때문에 박명구 회장님의 경영권 처분 이슈에 따라서 금호전기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금호전기하고 오늘 테스 두개다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녁에 불금봉 단타
유튜브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